그다음에 녹차, 그 외에 중요한 거는 운동, 식이요법의 그 효과 관리. 그다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 소식.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먹고, 그다음에 약간의 운동 이렇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쁜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와 사랑. 여러분이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들이 잘 용서를 못한다고. 우리 와이프도 근데 그 결혼했을 때 자기 그 시 아버지한테 욕먹은 거 야단 맞은 거 아직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많이 하는데, 용서를 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용서가 돼야지 사랑이 나오겠죠. 이 사랑과 용서의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잘 안 걸리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 노폐물 대변. 노폐물은 대변 소변이다. 그래서 우리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만 속에 있는 바람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암리에는 유지 오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정한식 선생님도 뒤에 몇 개를 써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뉴스에서 해서 다른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좀 사업하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선택한 한국인의 도시,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국인만 아시는 우리 김치나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요거는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이쪽은 제가 오래 연구를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부산의 KNN이라는 KNN, 그게 지금 SBS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몇 달 동안 이 암 예방 시리즈를 했어요. 시리즈를 해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렸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암은 이 그 5대 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랬을 때 원인이 뭐고 영양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 책 뒤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암의 화학적 예방 방법에는 이렇게 운동과 스트레스 감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암이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걸 조금 뒤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암이 걸리면 악액질 상태가 되면서 신체가 쇠약해지고 영양불량 상태가 되고 체중 감소와 여러 가지 내 몸이 이상, 식욕, 근육의 소모, 지방의 분해 이런 것이 일어나서 허약하게 변하는 것에서 영양소의 대사가 틀려지게 되는데, 특히 체중이 감소되면서 기초 대사량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젖산이 생성하게 되고 근육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지질 대사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유리지방산이 분해되면서 몸에 굉장히 이제 그 암 환자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통증입니다. 저희도 가까운 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어려웠던 것이 통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암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서 종양에 의해서 조직이 파괴되거나 또는 그 인펙션 감염이나 염증이 이제 일어나고, 그게 그 허피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인펙션이 돼서 그 신경에 통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내부기관이 이렇게 암세포가 커지면서 이렇게 신장이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교감신경계와 이 척추에 교감을 보니까 이 통증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고, 뇌 종양의 경우에 암염 같은 것이 일어나고, 혈관이 이제 폐쇄가 되면서 굉장히 통증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또 연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암 환자들이 통증을 이렇게 얘기할 때 올핏 받고 음식을 줘서 어떻게 아프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것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가 그거 갖고 있는 것은 이게 튀긴 거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부산대학교 있다가 서울대학교를 가는 우리 김규원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 굉장히 잘하시고 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코암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가 암을 연구하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 실험실을 다 폐쇄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분이 이제 치료를 아주 그 성실히 받고 하나 한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니까 야채 수분. 저번에 아까 생명연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야채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런 거는 이제 채소나 이런 다른 식이었고 했는데,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돼서 지금 다시 학교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강의하시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도 암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가 암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일단 걸리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쌓이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특히 소식과 약간의 그런 채소 이런 것들 잘 드셔서 아무도 암에 걸리시지 않도록. 그래서 물어보신 분들은 암에 걸리시지 않을 뿐더러 실천 운동을 하셔야 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서 우리나라의 암 발생을 지금 28%가 암으로 사망하시는데 한 10%까지 이렇게 줄여주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암 전반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 그 박 교수님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소금을 굉장히 아주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네, 아주 무조건 자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중에는 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차이점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소금 중에서 그, 뭡니까, 구운 소금, 주겸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주겸 말고도 구운 소금이 좀 있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그 만들어진 소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같이 주겸하고 같은 레벨에서 볼 수 있는지. 네. 아주 중요해.